안녕하세요. 유일한 중장년을 위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내 잔소리에 대한 총 걸기 대회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걸기 대회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못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죠. 아니 한 가지 이유만이라면 두는 질꾼 같고 참고 살겠죠. 하지만 이게 복합적인 거거든요. 오늘 그 중요한 나머지 하나도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걸기 대회 지참물은 절대 이번에는 밀리지 않겠다라는, 꼭 원하는 걸 쟁취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걸기 대회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아내의 외모 변화입니다. 외모 변화는 너무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대책 없이 살이 쪄서 이젠 보기도 싫다는 거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아 고민이 많은 한 중년 남성이 아내의 외모와 관련해서 아주 명쾌하고도 신박한 논리를 내놓았더라고요. 그분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살찐 아내들은 남편과의 계약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연구를 했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발전과 함께 힘을 얻은 것은 계약관계로서의 결혼관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는 서로가 갖고 있는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을 위해 결혼하고, 또 자신의 행복이 위협받으면 미련 없이 헤어진다는 겁니다. 행복을 위한 조건이 깨져버리는 위반사항이 발생했으니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여러 조건 중에 남자는 아무래도 여성의 외모에 많이 비중을 두고 보게 되고, 여성은 남자의 경제적 능력과 성장 잠재력의 비중을 많이 두고 배우자를 결정하게 되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첫 손으로 꼽은 그 조건들이 깨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조건 앞세우지 않고 마음만 보고 결혼하게 하셨다고요? 자, 거짓말.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왜 여자의 외모를 보고 남자의 경제력과 장래성을 보고 결혼했다면 속물이 된 것 같습니까? 좀 불편하세요? 아니, 속세에 사는 우리가 다 속물이지. 그럼 누가 속물입니까? 그러니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돼요. 의사 앞에서도 솔직해야 되고 변호사 앞에서도 솔직해져야 되고, 그래야 해결 방안을 찾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여간 남편들은 내 아내는 나이를 먹어도 외모를 잘 관리해서 저 고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아내는 첫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체중이 점점 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뭐 강도 높은 육아와 가사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것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출산 이후에 아내들의 외모 변화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산 이후에 넉넉 잡아 1년은 아직 출산 부기가 안 빠졌다고 해두자고요. 아니 그런데 그 이후로도 수년 동안, 아니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출산 부기가 안 빠졌다고 하면 이건 얘기가 전혀 틀려지잖아요. 곤란한 거죠. 아직까지 그 여파로 부어있다는 것이. 애는 지금 다 군대 가고 그런 지경인데. 결혼할 당시에 남편은 경제력을, 아내는 외모를 좋게 평가받아 서로 결혼했죠. 결혼 이후에 남편의 경제력은 점점 커가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아내는 그 반대로 그 외모가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곡선이 이렇게 돼버리네. 아니 이렇게 되면 아주 불공정하고 심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은 그 계약 조건에 맞도록 아내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야근에 자존심도 내려놓고 상사 또구녕 핥아가는 그 상사의 갑질까지 다 견뎌내며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아내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명쾌하고 핵심을 찌르는 논리입니까? 아주 너무 속이 시원해.
이거 그냥 아내는 살찌고 그냥 어찌할 걸 몰랐는데 너 계약 위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우리 아내도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옆에서 봐주고 했었는데 오늘은 내용을 미리 파악했는지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자기 난처하니까. 하여튼 귀신 같아. 이 논리가 아내분들은 불편하세요? 계약을 위반했다는 게? 그럼 상황 바꿔서 보면 이 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당시와 다르게 얼마 가지 않아 작은 회사로 옮겨서 수입이 더 작아졌다거나 아예 실직을 해버리고 빌빌댄다고 해보세요. 그런데도 아내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우리 남편 하면서 애정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한두 달도 안 가서 어디 나가보라고 막 뒤등 떠밀고 좀 더 지나면 무능력하다고 욕 자백으로 하면서 헤어지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뚱뚱해져 더 이상 성적 매력이란 발견할 수 없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하지 않고 그렇게 매몰기차게 안 하고 이런 상황에 고민하는 남편들은 그나마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남편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들이 나이를 먹어도 소피 마르소처럼 탤런트 김희애나 전인화처럼 고운 모습을 간직하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압니다. 알아요. 그렇게 뭐 발끈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내분들. 우리가 그런 멋진 여자들을 아내로 둘 주제가 못 된다는 걸 우리도 안다고요. 아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만족해야 할 만큼 또 그런 주제는 또 아니잖아요. 중장년이 되어버린 우리 세대에게도 부부간에 여전히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결혼생활은 없을 겁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신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말고 자신을 가꾸는 데 정성을 기울여야겠죠. 그것이 배우자에게는 물론이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올 아내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